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76077 아이언맨 디트로이트 스틸 공격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을 보내서 디트로이트 스틸을 맹공으로부터 에이전트 컬슨을 구하려는 스토리에 부품수 377피스짜리 제품입니다.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49,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상황극 보시고 제품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다 왔구나. 자, 이번에 드디어 100개월 할부로 멋진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잘 몰아야겠다. 따르릉. 아이고, 마스터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예 저녁에 술 한잔 좋지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하냐고 사람을 치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뺑뺑 사람을 치다니. 다행히 내 근처에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 도망가야겠다. 나 다음에 승진해야 되는데 빨리 가자. 아니, 나를 치우고 저놈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니. 저놈은 쉴드에 필코스는 아닌가. 에이, 가만히 안 되겠다. 오토바이가 있다.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자. 네 이놈, 거기 서라. 쫓아오다니 미안하다. 그러지만 너 같은 인수가 있냐. 안 되겠다. 하늘로 올라가자. 자, 따라서 변신. 아니, 하늘로 도망가 버리다니. 안 되겠다. 자, 디트로이트 스틸 소환. 자, 슈트를 입고 이제 정문을 찾으러 가자. 이놈이 어디 있지? 저기 있구만. 가자, 진격이다. 자, 공격을 받아라. 아니, 디스트로이트가 쫓아오다니. 안되겠다. 자, 본부 지원을 부탁합니다. 자, 지금 빌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겨우 그 정도로 내가 꼼짝이나 할 것 같냐. 웬만한 무기는 통하지가 않는구만. 안되겠다. 인빈시블 아이언맨 도와주세요. 천하무적 아이언맨 등장. 야, 너 우리 편을 건드리다니. 자, 나의 공격을 받아라. 억울하지만 나도 막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아무래도 파워에 눈이 밀리는구나. 헐크버스터 나와라. 무참하게 싸우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을 하자. 대화는 무슨 대화? 사실 내가 오늘 필코슨한테 뺑소니를 당해서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다. 아니, 진짜야? 필코슨, 사실을 말해봐. 그게 미안하게 됐네. 에이전트 컬슨, 당신을 뺑소니 혐의로 잡아가고 실드 요원에서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자,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스마트폰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이용하시게 되면 조심하시라고 꼭 전해주시고, 차를 세운 다음에 꼭 사용하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서 또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의 실수가 왜 모든 것을 앗아가다니. 박스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그 헐크버스터 나온 것처럼 좀 직사각형 비슷한, 그냥 사각형 비슷한 정사각형 쪽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자, 이번에 독특한 파워 블라스터라는 새로운 무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재밌긴 한데 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로봇 하나, 자동차 하나, 미니피규어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신무기를 발사, 파워 블라스터를 발사하는 아이언맨이 있고요. 로봇이 들어서 에이전트 컬슨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건데, 자,
여러 구조 때 다시 보실 텐데 헐크버스터랑 좀 비슷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롤라라는 자동차인데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오토바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따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믹북스 만화책이 한 권이 들어가 있네요. 자, 설명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코믹북스 만화책이 들어가 있는데 2017년도 1월 신상 만화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드 헐크가 나오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쪽 스토리 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캡틴 아메리카 전투기 작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요겁니다. 롤라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이 나쁜 놈이 저걸 발견하고 가서 이런 떼찌 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로봇을 끄고 가서 톱으로 굵고 연발로 총을 쏘면서 무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천하무적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구해준다는 그런 스토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니피규어도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미니피규어 중에서 저스틴 해머 캐릭터 해가지고요. 해머 인더스트리의 총수이자 아이언맨과의 뭐 숙적인 캐릭터인데 이렇게 보니까 잘생기처럼 나오는데 자 모자 이렇게 저 머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뭐지 머리 벗겨주시고 자 헬멧 이렇게 통째로 자 끼워 있는 거 하나 가져다가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미니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필콜슨입니다. 필콜슨 에이전트 해가지고 쉴드의 소속 요원이던 캐릭터인데 요즘 뭐 아이언맨 1부터 다양하게 나왔던 캐릭터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투페이스로 자 이렇게 블루투스를 끼고 있는 부분도 되어 있는 자 피규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빈시블이죠. 저 레고 홈페이지는 인빈서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빈시블 아이언맨인데 뭐 번역하시면 말 그대로 천하무적 아이언맨 캐릭터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뭐 마크 몇 번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요. 인빈시블이라는 그 스토리 보시게 되면 아마 거기 나오는 그거 같은데 자 이것도 헬멧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열리는 부분이 없고요. 자 토니 스타크 아저씨는 뭐 그대로 되어 있고 자 머리는 자 이런 식으로도 가져다가 뭐 끼워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요거 위쪽이 참 멋있기 독특하다 멋있다기보다 좀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되게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몸통이 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로켓 발사 하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무기입니다. 자 파워 블래스트 장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손에다가 어떻게 끼워 주시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슬로 모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벌써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쓰다 보니까 날라가 막 여기저기 날라가고요. 정확하게 앞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쪽으로 좀 휘어져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미니피규어까지 자,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에이전트 콜슨이 타고 다니는 빨간색 자동차인 롤라라는 자동차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앞쪽부터 봅시다. 앞쪽 보시게 되면 자 라이트 멋지게 되어 있고요. 롤라라고 하여튼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자 차량은 좀 미프장하긴 한데 좀 생각보다 좀 사이즈는 작은 것 같고요. 자 옆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1인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조종 하늘을 나는 거라서 운전 기어도 있지만 이렇게 뭐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자 그런 기능 쭉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기능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문 이렇게 살짝 열리게 되어 있는 정도. 색감은 좀 이쁘긴 한데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밑에 쪽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옮겼습니다. 원래는 여기 동그란 거에다 끼우는데 원래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이제 땅을 달릴 때 물론 잘 달립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잘 움직이고요. 자 하늘을 날 때는요 자 여기 있는 테크닉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 주시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옮겨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되겠습니다. 약간 좀 백투더퓨처 거기 나온 자동차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예전에 보시게 되면 그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이 마이크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식이었죠. 이건 오토바이로 다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이것도 하늘을 나는 거였나? 자 하도로 돼서 이건 짝퉁 제품인데 자 그렇게 하는 바이트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블록들도 좀 많이 비슷한 것들이 테크닉 들어가 있어서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접어주는 거지만 저건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로 접어주시는 거. 자, 이것도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에 예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스틸 로봇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높이는 한 14cm 정도 되는 거고 헐크버스터랑 좀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앞에 보시게 되면 헐크버스터처럼 위에 덮는 건 없긴 하지만요. 자, 앞에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고 자, 이걸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요 안에다가 저스틴 해머를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요. 헐크버스터는 덮어주는 것까지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뒤쪽에 볼관절로 뭐 날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부분들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라. 자, 블록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 같은 경우에는 뭐 히어로 팩토리 같은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볼관절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엔 아마 뭐 전기톱 같은 거 자,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껴있고 손가락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무슨 뭐 좀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슈터 들어있어가지고 뒤에 거 돌려주시게 되면 두두두두 이렇게 총알이 나가게 되어 있죠. 자, 6연발로 나갈 수 있는 총알. 자, 양쪽 손은 바짝 가지고요. 자, 다리 쪽도 보시게 되면 헐크버스터랑 구조가 같은데 자, 요 옆에는 구조가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다리는 독특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볼관절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여기도 볼관절 되어 있고 다리가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또 나름 또 독특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커 양쪽에 붙여주시고 뒤쪽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헐크버스터 나와주세요. 자, 자, 헐크버스터는 약간 조금 헐크랑 대응하기 위해서 좀 육중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싼 맛에 맞는 듯한 느낌? 아, 그래도 좀 나름 잘맞게 나온 것 같고요. 헐크버스터 같은 경우는 손에다 이렇게 뭐 블록 슈터 들어가 있고 이쪽은 뭐 별건 없었죠. 그 다음에 얼굴이 여기 가장 커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아이언맨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얼굴을 보호하는 기능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허리 쪽에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헐크버스터나 지금 좀 만든 디트로이트 스틸! 아, 발음 힘들다. 자, 되어 있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기 좀 완성도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제품의 가격인데, 이 제품에는 요거에다가 자동차까지 한 대 들어있으니까, 부품이 좀 빠져서 그런가? 조금 고보다 그러긴 한데요.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살인데 히어로 팩토리도 좋아하고 이런 제품들 이렇게 볼관절 돼서 움직여서 갖고 놀 수 있는 제품들 좋아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가격이 한 49,900원?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헐크버스터도 비슷한 가격이었죠. 자, 둘이 해서 이렇게 싸우면 재밌겠다. 자, 자꾸 헐크하고 싸우듯이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뭐 아까 보여드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이제 딱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나쁜 놈이 나타나서 이걸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널로 와, 저번에 복수를 내가 갚겠다. 그러는 순간 자, 천하무적 아이언맨이 나타났어. 자, 뺑뺑뺑 쏘면서 얘를 쏘면 안 되는구나. 나쁜 놈을 쏘면서 무찌르면서 자, 평화로운 어벤져스 팀을 다시 구성하는 뭐 그런 스토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이런 로봇이랑 하늘을 나는 자동차 물론 손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제품 들어있어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마블 제품과 함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드 헐크랑 싸움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또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들도 정의의 편이 되어서 멋지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지러워요. 서해 주세요. 고독하고 충청하신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